이게 되게 순해요. 진라면 순한 맛인데 내가 미국인인 거야. 그래서 너무 매운 거야. 근데 이제 내년이면 만인데 아 이제 나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별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드 특허법인의 오선아 별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영민 별리사고요. 비트보드 들어온 지는 5개월 정도 된 신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 전공을 문과로 했기 때문에 네, 상표랑 디자인, 뭐 저작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보드에서 특허 변리사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전공이 바이오메카트로닉스라고 약간 의공학 분야에 전공을 했었고, 전자전기공학을 복수 전공을 했어서, 뭐 얇고 넓게 이렇게 두루두루 커버하고 출원이나 IP 컨설팅이나 이런 거 하는 변리사입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아동학부로 입학을 해서 아동학 전공을 했고 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 그 1년 동안 어린이집 교사로 실습을 해야 돼요. 실습을 하고 있는 중간에 깨달았죠. 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래. 아, 그런가요? 저도 대학원 다니다가 깨달았는데. 1년 동안 이제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나와서 이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 고등학교 동문 보니까 변리사 시험을 막 이렇게 1, 2년 만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시나 행시는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변리사 진입을 했는데 문과다 보니까 1차 과목도 그렇고 진입장벽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모르고서는 진입을 해서 좀 수험기간이 오래 길어졌죠. 그 문과인데도 변리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제그 영상 보고 댓글을 되게 많이 다시거든요. 가능한가? 패스페일로 바뀌어서 예전보다는 좀 형평성 측면에서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에 자연과학 과목이 있는데 그것만 좀잘 준비하시면 2차에서 이제 선택 과목을 디자인보호법이나 저작권도 요즘에는 점수를 꽤잘 주는 편이거든요. 1차만 넘기시면 2차 때는 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수월해졌다. 네, 도전하실 만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네, 문과에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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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효성중공업이라고 중장비 이런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설계 엔지니어로 일을 했는데 한 이제 5년, 6년 정도 일을 했는데 특성상 이제 여자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점점 이제 연차가 올라갈수록. 육아나 출산이나 하시면서 이제 회사를 관두고 집안, 뭐, 아기에 집중을 하신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일반 회사에 근무를 해서는 결국 다른 여성,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랑 같은 선택을 할것 같아요. 아기를 키울 때나 다른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일을 잠깐 쉬어야 될 때도 그런 라이센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하다가 로스쿨을 가려고 해도 그렇고 약대를 가려고 해도 그렇고 입학을 해서 또한 맞아요. 3년, 4년?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아, 시험만 봐서 딱 되는 거는 변리사다. 맞아요. 행시나 맞아요, 변리사. 맞아요. 1, 2년 만에 붙겠지 생각으로 진입을 한 저랑 비슷하시네요. 거예요. 다들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한 때였어요. 근데 저는 지방에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근데 1차 시험은 뭐 회사 다니면서 하고, 혼자 인강 들으면서 하고,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2차 시험은 논술 문제를 풀어보고, 채점도 강사님한테 받아보고 네. 내가 이 수험생들 중에서 상위 몇 퍼센트, 뭐 하위 몇 퍼센트에 지금 수준이 위치하고 있나 이런 거를 보는 공부가 있잖아요. 그거는 꼭 학원에 가서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때는 서울에 올라가서 오피스텔 뭐 원룸을 얻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들 신림동에서 공부를 하더라. 신림동 고시촌이 유명하다. 신림 뭐 원룸 이런 거막 찾아서 신림역 5분 거리 오피스텔에 집을 혼자서 살려고 구한 거예요. 딱 공부를 하려고 이제 짐도 다 풀고 하고 보니까 거기가 제가 생각한 고시촌이 아니고 너무 번화가인 거예요. 독서실 같은 거를 검색을 해봐도 독서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근방에. 그 신림역에서 한 15분, 20분 걸어가면 보라매 공원이라고 큰 공원이 있잖아요. 그 공원 안에 공공 독서실이 있어요. 좀 중장년층 분들. 아, 이제 약간 은퇴를 준비하시면서 공부하다가 이제 전화 같은 거 오면은 막 이렇게 나가면서 복도에서 여보세요 하면서 나가시는 기분 여시면서 이런 분들. 공부를 다 끝마치고 나서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고시촌은 거기 신림역 주변이 아니고 거기는 신림역에서도 버스를 좀 타고 들어가야 돼. 올라가서
거기는 뭐 독서실이 그 산소 음이온 발생기 맞아 이런 것도 있고 음이온 맞아 화이트 노이즈 아, 맞아요 맞아요 프리미엄 독서실들이 있고 원룸도 되게 싼 원룸들 네, 이렇게 있고 네. 먼저 이제 고시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입을 먼저 하시고 정보를 얻어서 서치를 해보시고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그거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저 같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때 합격할 당시에는 이제 청주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저 대전에 있는 이제 큰 특허 법인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대기업 이제 특허 대리도 하고 연구소 이제 대전에 이제 연구소가 아, 많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특허 업무를 주로 이제 하다가 서울에 있는 다른 특허 법인으로 이직을 해서 지금까지 남편이랑은 주말 부부로 슬슬 이제 나이가 좀 많아지면서 이제 좀 아기를 가지면 좋겠다 네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를 계속 했는데 잘 안 됐어요. 한 거의 2년 가까이. 아 그러면 좀 일을 좀 쉬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변리사 뭐 라이센스 이런 거를 공부한 것도 이럴 때 조금 쉬어가고 싶은 그런 거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관두겠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저희 비트보드 대표 변리사님이신 백영석 변리사님께서 편하게 임신 준비나 이런 거 하면서 우리 쪽에 합류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개업 이런 거 경험도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이 아니면 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안 하면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사실 이제 백영석 변호사님이랑 좀 친하니까 좀 더 편하게 임신 준비나 이런 것도 이제 조금 할 수 있겠지 만난 적 있었잖아요. 네네. 제가 이 사무소에 놀러 와서 네네. 그때 홍 변호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비트보드는 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가고 아, 있구나. 그게 큰 계기가 돼서 네 합류를 이제 두루두루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랑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배별이사님이 같이 하자고 이렇게 많이 어필을 하셨고 네, 네. 그리고 홍인지 변리사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되게 홍 변리사님이 네, 크게 고민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 보고 왔습니다. 저는 수습은 이제 유미특허법인에서 했는데 현대자동차나 이제 큰 대기업 위주로 일을 했었고 좀 급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래저래 막 그 아웃고잉 커밍 국내 건도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지치는 면이 있어서 잠깐 쉬었다가 대기업 위주로 하는 데보다는 규모가 좀 작더라도 좀 이것저것 많이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데를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 유리한 특허사무소에 들어가게 됐고 인품이 훌륭하시고 실력도 좋으신 대표 변리사님께 많이 이것저것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같이 일하시는 차장님도 네, 되게 좋은 분이라 한 2년 반 정도 하다가 쌍둥이가 생기면서 출산 휴가하고 육아휴직하면서 예, 한 1년 반 정도 쉬었거든요. 이제 그때 쉬고 있을 때쯤 이제 그 배영석 변리사님께서 되게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해보자 하셔서 그렇게 비트보드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각자의 인상에 대해서 편하게 키워드로 얘기해보자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멤버 그 구성원들끼리. 네. 근데 두 분이 공통적으로 나온 게 꼼꼼함, 성실함, 뭐 책임감, 뭐 완벽함 뭐 이런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봐도 진짜 업무 되게 꼼꼼하게 하시고 책임감 있게 잘 처리하셔서 제가 항상 본받고 싶은 그런 과찰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배우고 있는데 그런 꼼꼼함이 타고나는 것인지 성격인지 아니면 좀 노력을 하시는 건지 그런 거 궁금해요. 그 약간 타고난 성격인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아빠가 좀 약간 완벽주의 같은 게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 플러스 이제 부모님이 그러신 성격이니까 보고 배우는 것 양육 환경 또 약간 실수하는 걸 약간 두려워하는 성격이라 더 좀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언니 메일 보면은 진짜 메일이 무슨 메일. 보고서 같고 아. 이 양식 막 네. 규격화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변리사는 메일링 하는 게 많잖아요. 그냥 제가 업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봤을 때 좀 그분이 일을 하시기 편하게끔 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 보고 하는 게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정리 같은 걸 좀 깔끔하게 되게 한눈에 들어오게 이렇게 해드리면 그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메일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꼼꼼해서 스스로 지치거나 피곤한 이렇진 않으세요? 일이 조금 많이 몰렸을 때는 이거를 뭐 80%, 90%의 퀄리티나 완성도로 빨리빨리 쳐내야 되잖아요. 저희 업무 특성상 기기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지키면서 좀 이렇게 더 꼼꼼하게 하려다 보니까 스스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해야 된다는 책임감. 아, 이거 너무 미화하는 것 같은데. 오별리사님도 굉장히 꼼꼼하시고. 제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저랑 성격이. 그 메일 보면서 진짜 따라하거든요. 하이라이트 치는 거나. 꼼꼼하다, 묵묵히 네. 일을 한다, 책임감이 강하다, 뭐 완벽하려고 한다, 이런 네네. 얘기들이 저의 그런 장점이나 특징이라기보다는 약간 변리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변리사로 일을 하면 약간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거든요. 그 일반 회사처럼 어떤 한 프로젝트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이렇게 일을 한다기보다 보통 뭐 한 명이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특허 뭐 출원만 하더라도 이제 심사를 받는 거여서 뭐가 실수가 있으면은 고객의 자산이 되는 특허가 뭐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단어 하나를 쓸 때도 조금 신경을 쓰게 되고 하이라이트도 잘 하고 중요한 거를 꼭 이제 언급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잘 해줘야 고객 입장에서도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 저도 이제 이런 기록을 잘 남겨둘 수가 있고 저도 그렇게까지 막 꼼꼼하고 이런 성격은 아닌데 바로 전에 일했던 사무소의 일을 이제 가르쳐 주신 변리사님께서 굉장히 꼼꼼한 분이셨어요. 그 팀장님이랑 특허 무효 심판 소송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약간 수학 공식처럼 뭐 심판관들이 볼 때 당연히 이게 이렇게 해서 똑같구나라는 거를 딱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비교도 딱딱 구성 비교를 해주고 그때 약간 변리사 이렇게 일해야 되는구나. 아무래도 실수를 하면 그 책임을 온전히 제가 이제 져야 되는 거다 보니까 아예 실수를 만들기 싫은 약간 성격적인 요소도 있어서 그 예전에 다니셨던 그 기업이랑 비교하면 변리사 일 자체가 확실히 더 꼼꼼함을 요하는 거는 맞나요? 중공업 회사에 다닐 때도 설계 엔지니어였어서 그 설계 도면을 작성을 하는 사람이었어가지고 그게 실수 하나만 잘못 들어가도 바로 불량이 나와서 그게 이제 뭐가 잘못되면 바로 전화 와서 이거 안 들어간다 안 맞는다 네가 내려와서 네가 붙여라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그 별 정보를 해서 수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았고 제가 하는 공부에 대해서는 터치하거나 뭐 간섭하거나 뭐 해라 마라 뭐 그만둬라 이런 얘기는 안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재미없습니다. 아, 사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었던 게 저희가 아이가 생기기 전에 공부를 마칠 수가 있어서 그래도 육아랑 병행되지 않아서 아마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그때 마침 남편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조금 쉬다가 이제 이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둘 다 약간 백수로 한 1년 정도 둘 다 그럼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아 나는 한 2년 만에 붙을 거니까 내가 먹여 살려주겠다. 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남편이 뭐 금방 이직을 또 해가지고 편하게 공부를 했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 공부를 하니까 좀 약간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내 편이 있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돈을 받아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당당할 수 있고 그러고 보니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공부했던 게 저도 이제 아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시부모님도 터치하시지 않았고 뭐 응원 많이 해주시고 3시로 합격을 했는데 처음에 1차 합격하고 나서 아니 동차 공부는 안 해 이러고 그냥 일본 여행 다녀오고 막 해외여행 다녀오고 놀았거든요. 전 1차만 합격했는데도 이제 좀만 공부하면 변리사가 될 거라는 생각에 기득에 열심히 하면 되지 1년 공부해서 붙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기득에 떨어졌고 그래서
30까지 갔는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 네. 빨리 합격할 거라는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고 이게 30, 40, 뭐한 5년, 6년 돼도 못 붙으면 어떡하지? 내가 잘 다니던 회사 관뒀고 직업 없는 이제 경력 단절녀가 되진 않 경단녀가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데 남편이 그냥 괜찮다. 그래도 뭐 공부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고 열심히 해라. 너무 너무 좋은 어머, 영상 편지 한 번. 남편이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우 변사님 얘기는 이제 곧 돌을 앞두고 있고. 네, 지금 9개월 가까이 됐어요. 전영미 변호사님. 네, 쌍둥이는? 네, 쌍둥이는 18개월, 만 18개월 지났어요. 그리고 또? 아, 지금, 네. 셋째가, 곧 네, 7월 분만 7월 분만 예정이고요. 네. 예정이신데. 사실 변리사 업무 하나만 하기도 엄청 힘들잖아요. 두분다 육아와 일과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이렇게 잡으시는 건가요? 몰라서 용감하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합류 초기에는 조금 이제 제가 적응 기간을 가지려고 새로운 회사에 뭐한 2, 3개월이라도, 6개월이라도 좀 적응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짐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기가 바로 입사한 첫 달에 아기가 찾아와서 저도 이제 아기 낳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육아나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출산하시고 3개월 만에 이거 복직하시고.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도대체? 이거는 현실적으로 사실 네.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뭐 20대에 출산한 게 아니잖아요. 예. 네. 책임감 하나로 출근하신 거죠, 진짜. 맞아요. 제가 30대 후반의 나이에 출산을 한 데다가 아무래도 이제 개업 변리사니까 업무 전부를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 상태로 산후조리나 이런 거를 하면서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리원에서 몸이 그러니까 그래서 몰라서 용감했다라는 게 30대 후반에 이렇게 아기를 낳고 일을 하고 이런 게 이렇게 힘든 거다라는 거를 몰라서 일하고 병행을 하다가 지금 손목 나가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목 나가고 허리 나가고 쉬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잘 하시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 하지 못하고 다 잘하려고 하면은 잘안 되는 것 같고 조금씩 맞아요.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일을 완벽하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내가 할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다른 뭐 혼변리사님이나 반패변리사님이나 이런 분들 도움도 좀 많이 요청하게 되는 것 같고 육아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 아기를 어떻게 잘 키워보고 싶지만 그렇게 못할 거란 걸 아니까 우리 남편이 뭐 고맙게도 또 육아휴직을 써서 이제 지금 아기를 좀 봐주고 있고 그래서 다 100%는 못하고 육아도 한 70%, 일도 한 70%고, 내뭐 돌보는 것도 조금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양가 부모님들 도움 많이 받고 있고, 남편도 생각보다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예뻐하고 육아 참여도도 높고 해서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틴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힘든 게 그래도 아이 때문에 행복으로 좀 채워지지 않으세요? 네. 네. 아, 이거 여담이긴 한데, 제가 생각지도 않게 셋째를 갖게 된 것도, 근데 아기들이 한돌 정도 지나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하는 짓이 너무 더 이제 저랑 의사소통 같은 게 되는 것 같고 하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망각이다. 예전에 막 지금까지 케어하면서 힘들었던 것들은 이제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막 예쁜 모습만 보이게 되니까 또 셋째, 넷째. 계획이 아예 없는 이제 딩크로 이제 살려고 결심을 아예 한게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정말 1분 1초라도 진짜 빨리 낳는 게 좋다. 이게 완전 명언이잖아요. 1분 1초라도 빨리 낳아. 지금 30대 후반이라서 뭐 관절이 아프고 뭐 아기 뭐 이제 안아주고 이러는 거에 몸이 아프고 뭐 업무랑 병행하는 게뭐 피곤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아기 이제 뭐 8개월, 9개월 되면서 아기가 뭐 일어나서 막 웃어주고 처음에 100일까지 너무 힘들었던 이런 게 진짜 잊혀지면서 너무 예쁘고 행복하니까 또 이제 둘째 생각도 나기도 나는데 근데 이제 내년이면 40인데
아, 이제 저도 나름. 가능합니다. 아, 일단은 제일 힘든 거는 다 아시겠지만 워킹맘이라면 아이가 아플 때거든요. 네, 아기들이 이제 둘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감기 같은 거 옮고 옮기고 하는데 그때 아파가지고 막 새벽 4시, 5시에 깨서 울 때, 그때는 정말 좀 마음이 아프죠.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잠을 이제 못 자잖아요. 밤새 간호하고 시키느라고 열날까봐. 그럴 때는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게좀 제일 어려운 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아플 때가 또 제일 고비인 것 같고, 엄마로서. 지금 고맙게도 아직까지 뭐 크게 아팠거나 이랬던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 되게 순해요. 진라면 순한 맛인데 에에. 내가 미국인인 거야. 그것도 그래서 너무 매운 거야. 맵고. 그래서 아기는 순하고 밤에 잠도 잘 자고 이러는데 이제 일단 뭐 제가 몸이 좀 지금 안 좋으니까 좀 이제 아기를 막 놀아주다가도 막 허리 막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아파서 막 누워야 되고 이럴 때아 아기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너무 막 많이 안아주고 싶고 이제 막 이렇게 다 누기누기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막아 나중에 안아줄게 막 이러고 이렇게 해주고 있을 때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잘 자는 아기를 봐도 막 눈물이 나고 어머머. 아 얘는 이렇게 착한데 나는 너무 못해주는 것 같고 아, 그건. 저도 그때그때 그때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하고 했지만, 밤에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아기 뭐 100일 때 사진 뭐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저도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한번더 웃어줄 걸, 안아줄 걸, 막. 그쵸. 약간 울컥했는데 우리 둘 다. 오늘은 또 딸이 바지를 혼자 양쪽 다리를 끼면서 혼자 일어나서 입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아, 되게 뿌듯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아, 좀 천천히 컸으면. 네. 일이랑 육아를 둘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아까 70%까지 내렸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두 개를 다 하고 있다는 그런 게 되게 대단하신 거잖아요. 부끄러워하세요. 대단하다고 스스로도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죠? 글쎄요. 대단하다고 생각까지는 하지는 아, 의사님은 진짜 않았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감사합니다. 출산하시고 3개월 만에 구직하셔서 몸도 추스릴 시간도 없이 그냥 복귀하셔서 일하셨다는 게.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해야 아기도 그쵸. 좀 웃으면서 놀아줄 수 있고 하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엄마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두분 정말 그래서 대단하시다. 슈퍼맘들이. 슈퍼맘들을 위해 박수. 박수. 어떤 엄마가 되고 싶다, 막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항상 웃어주는 이런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 플러스 아기를 이제 집에 놔두고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선택을 한 거를 내 스스로 후회를 하지 않게 아기가 조금 아 우리 엄마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런 별리사야 아기가 좀 자랑스러워 할수 있는 그런 엄마 되고 아이들한테 멋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싶다는 생각이 많은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만 3세 전까지는 엄마가 이렇게 항상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 케어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부담이 많았거든요.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혹시나 애착 형성 같은 게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뭐 애착 형성 같은 거잘 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좋긴 한데, 앞으로도 좀 그런 고민은 계속 있을 것 같긴 해요. 항상 어디가 학교나 어디 갔다 오면 집에 엄마가 항상 있었던 게 저는 좋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일을 계속 할 거니까 이제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미안함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멋있는 엄마가 되고 싶고, 그다음에 전문직 여성으로서 자기 일을 이렇게 책임감 있게 사회생활하고 사회활동하고 하는 그런 당당한 엄마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 유튜브들한테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회사 안에서는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제가 이제 여기 합류하면서 좀더 프로페셔널하게 그쪽 상표 디자인 쪽 담당해서 클라이언트 분들께 뭔가 좋은 서비스를
정보를 드리고자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표 디자인 쪽으로 그 비트보드가 성장해 나가는데 저도 일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웃으면서 좋은 사람들과 재미있는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가능성이 무한한 회사니까 거기에 기여를 이제 많이 하고 싶고, 클라이언트한테 좀더 신뢰를 주는 이런 관리사로서 업무를 좀 완벽하게 더 해내서, 완벽하게요. 비트보드의 업무를 이제 맡기는 클라이언트가 더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한 축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우리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신 이제 여자 변리사님들이 좀 일과 육아를 같이 잘할수 있는, 처음으로 이제 맞아요. 워킹맘으로서 이제 비트보드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겪었던 이제 힘든 점이라든지 조금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제도화를 시켜서 좀 이제 앞으로 홍별님께 홍 변리사님이나 홍 변리사님이나 앞으로 다른 신규 입사하시게 될 변리사님들이 비트보드는 여자 변리사들이 일과 육아를 다두 마리 배우고 토끼를 싶다. 잡을 수 있는 회사다라는 이런 회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 변리사님, 전 변리사님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